마이미에서는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미래 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답답했던 고민들을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사연이 채택되어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연들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댓글이랑 이메일로 답장 다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많이 달아줘 제발. 아 근데 내가 누구냐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쑥쌤이야. 자 어디보자. JX...땡땡땡땡땡 미생이의 고민사연이야. 읽어보겠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미생이입니다. 마이미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미래입시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보아요. 곧 겨울방학인데 미술학원에서 겨울방학 특강 수업을 시작한다고 수강신청을 하래요. 저는 수시 낼 건데 내신이 바닥이라 방학 동안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을 안 할 거라고 했더니 원장 선생님께 불려가서 꼭 해야 된다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겨울방학 특강 기간 동안 그림 실력이 많이 늘 수 있는데 특강 안 듣게 되면 혼자 뒤처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이 단순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특강 수업만 더 한다고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정규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특강은 그냥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한다더라고요. 저만 안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잘못 선택을 하는 걸까요? 겨울방학 특강 수업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 지금 딱 겨울방학 특강 시작할 시기네.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시작했겠구나. 그래서 답변은 이메일로 미리 보내줬는데 잘 받았지? 일단 고민에 대한 내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내 생각엔 JX...땡땡땡땡땡 네가 겨울 특강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잘 들어봐. 첫 번째 이유 빠밤. 내신 성적 이미 늦었어. 수시에 내신 플러스 실기인 건 알고 있지. 그리고 내신 성적은 1, 2, 3학년까지 전부 반영되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될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너는 고2 2학기 중간 기말고사까지 다 친 상태일 텐데 네가 말했잖아 이미 내신이 바닥이라면서. 냉정하게 말해서 내신 성적 관리해서 대학 가기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아가지고 내신 평균 성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말이야 역시나 실기시험 망치면 수시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JX...땡땡땡땡땡 네가 시간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건 내신 성적 관리가 아닌 실기력이다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빠밤. 겨울 특강 생각보다 길다. 뭐 방학 때 잠깐 특강 수업 듣는다고 실력이 늘면 얼마나 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겨특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2월 본방학까지 특강이 이어지면 거의 2개월 동안 특강 수업이 진행되기도 해. 만약에 방학 특강 수업을 수강했는데도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면 방학 특강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 수강 신청 안 하겠지. 방학 특강 수업을 들어본 미생이라면 이때 실력이 정말 많이 급성장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방학 특강 수업이 내 그림에 미치는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 아니겠냐 이 말이 옳시다. 고3 직전에 있는 너에게 이번 겨울방학과 봄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수시에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정말 빡세게 그림 그려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내 생각은 이렇고 지금 겨울 특강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 얘기도 참고해 보도록 할까? 혜지쌤, 겨울 방학 특강 수업 꼭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들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이고 수시에 꼭 합격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라면 이제 곧 입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특강이 두 달이어도 수업이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총 네 달치의 효과를 보는 건데 입시생들한테 그 네 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들었으면 합니다. 겨울 특강 수업하면 수시 합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특강 수업을 한다고 무조건 실력이 느는 건 아닌 만큼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알차게 보내야 돼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기에 집중해서 시간 투자를 더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특강 기간 때 더 그림을 그리려고 남는 시간 쪽에서 어떻게든 한 장이라도 더 그리려고 하는 때인데 나만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실력으로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확실히 인지하고 이번 겨울방학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여기까지 이번 고민사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줬어. 그럼 됐지? 마 이게 미대입시다.